Students send and receive text. Oh, we keeping your voice down in your library. 좀 구조화의 문제가 조금 있네요. 구조화. 학습 목표를 완전히 전달하는데 구조화에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짜임새 있게 아주 조직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이해도 빠르고 학생들이 집중을 잘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집중 잘하는 데로 가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동기 유발을 하는데 기술이죠. 다른 어떤 수업 기법을 개발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분석 또 분석. 역시나 대정부의 전설 형사 콜롬보 선생님 맞습니다. 지난 6월 25일경 제주도의 모 방송에서 선생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대전고등학교 수석교사 김웅철 선생님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공이 또 영어시라고요? 예. 네, 그런데 이 선생님의 전공이 역사 쪽이 아닌데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관심이 많으세요? 재직하고 있던 학교, 곧 대전고등학교에 네. 50년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1군이 통신대 자리입니다. 1군은 그 당시 처음에는 육군이 주력이었으나 나중에 해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예. 볼 게 워낙 많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토박이인 선생님은 틈틈이 대정읍 모슬포 유적지를 알리는 일을 합니다. 모슬포 일대는 영육의 2차 대전 당시 일본 공군의 전진기지와 한국전쟁 당시 육군 훈련소가 있었던 파란만장한 군사지역입니다. 지금은 잊혀져간 모슬포의 역사 현장을 되살려놓은 주인공이 김웅철 선생님입니다. 그 지역 사회에 어떤 그 역사와 문화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같이 직접 체험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계시켜 나가려는 그런 어떤 그 교육 열정의 사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게 그 당시에 훈련병들이 모여 앉아서 무기 수입을 하는 총기 수입. 그리고 이거는 총검술, 백병전에서 총검술. 선생님은 2002년 모교인 대전고등학교 50년사 편집 책임자로 참여하면서 모슬포의 역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후 6년간을 육군본부 군사자료실과 당시 역사 현장에 있었던 60여 명의 인사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진과 자료를 수집했고 그분들에게서 직접 입수한 역사 사진 자료 600여 점을 엮어 강병대 그리고 모슬포라는 자료집을 편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격전지였던 모슬포. 그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선생님은 고향의 역사를 써보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영어 선생님 이거 모르시죠? 예. 이거 모르시죠? 예. 모르죠? 거의 뭐 사회선생으로 할 겁니다. 역사선생 뭐 이렇게 볼 겁니다. 선생님은 곧 본업인 교사직을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향토사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1탄 대정부의 전설과 함께 2탄 대정읍의 전설이 탄생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 참 비가 많이 오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시간. 오늘도 선생님은 어김없이 야간 순찰에 나섭니다. 조심해라. 자, 불 잘 끄고, 빨리 집에 가. 그래, 고생했어.
이른 아침 등교길에서 늦은 밤 귀갓길까지 늘 학생들과 함께해온 선생님은 두고두고 대전고의 전설로 남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석교사라는 것이 심부름 잘하는 사람이다. 낮은 대로 항상 지향을 해서 애들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본보기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유종의미를 거두면서 야 조심해라 외국에 그 연수를 가서 가끔 학교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외국도 있고 다 그래요. 네. 아주 칭찬 많이 하고 예컨대 네. 어느 정도만 잘해도 great job 또는 perfect 이런 식으로 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아 이런 거는 빨리 도입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학원에서는 칭찬 별로 할 시간도 없잖아요. 무조건 빨리 빼야 되니까 학교 교육의 특성이 되는 거는 바로 칭찬하는 것이다.